저도 정면 욕심 솔직히 나요. 전면 욕심 좀 나, 솔직히. 제 로드9 사대면은 한 300만 써도 자연산으로 나올 것 같아요. 전면 기대값 한 2-3천이라고 하던데? 싸게 뽑으신 분들이 한 700에서 한 돈천에 뽑으시고, 나올 때까지 하신 분들 2-3천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 꽤 많고. 심심하잖아? 공속 10강이랑 잡업 12강이면 12강이 더 나은 것 같아요, 저는. 깡공 차이가 너무 많이 나. 두 줄은 뜬 것 같은데? 뭐야? 야, 이거는 공속 무조건 있는 거 아니야? 치명타, 고백, 공속! 물약 회복량도 있다. 조졌다. 공속 없을 수도 있어. 퍼퍼퍼? 아! 야, 그 쉴드, 뭐 보호막 그것도 있네. 퍼센트가 은근히 많네? 앞부분 딱. 공! 야, 근데 고래금 빠지지 않는구나. 자, 판기운식 강화법 보여드립니다. 오케이, 두 줄. 시작이 좋긴 해. 퍼센트. 오, 퍼센트. 왔어? 왔다잉? 기억자. 이렇게 꺾어져야 되는데, 물약 회복량인가? 아씨, 골드. 아, 무기에는 그거 없어? 자, 10강 왔어요. 황기운식 강화법 보여드림. 아, 축이 좀 터져주지. 하, 별거 없죠? 강화? 아,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, 형들. 얼마냐? 재산 증식. 11강이면 얼마지 지금? 근데 형들 이거 그냥 지르자. 재미를 보자. 어차피 25%면은 뭐야? 어? 세라드가 뻗는 거 같네. 근데 어차피 25%잖아. 붙을만해. 저러 있을 필요는 없어. 근데 사실 형들 이거 보고 따라하지 마시고 무조건 아이템은 강화된 거 사세요, 형들. 25%? 뭐 4분의 1인데 강화는 퍼센트 보지 말고 붙거나 안 붙거나 축이 터지거나 안 터지거나. 그지? 3, 2, 1. 잘 가. 아시겠죠? 재미 봤으면 됐지. 재밌었다. 간다. 제가 아직 판금 방어바 피감이 없거든? 오케이, 두 줄. 세 줄. 어차피. 아, 영웅 원래 세 줄이지. 아씨. 미안. 방금 희귀 감정하다 와서 그래. 이해 좀 부탁해요. 시작이 별로 안 좋아. 아, PVP 있네. 플랭용인데? 왜 온 게 없는데? 세라드 값봐. 플랭용이니까. 1,500원? 좋았어. 바지 80. 뭐야 이거 뽀개. 근데 야, 다이아 꽤 많았는데 어디갔냐? 축 두 번 사서 그런가? 다 어디갔지? 제가 이럴까봐 아까 방송 키고 탈 것을 미리 사둔 거야. 다이아 들고 있는 꼴을 못 봐요. 에? 그래서 9월 1일에 그 탈 것 장비 그 두 개 살 수 있잖아. 그거에서 나머지 활성화시켜서 강화해서 쓰려고. 살 사람 있었으면 팔았다 싸게. 살 사람 있었으면 무한 증식해가지고 10강, 12강 띄우고 하고 놀았을 건데.
까비. 오케이, 메인 캐릭터 끝난 것 같다. 이제 유바르한테 가면 끝 아니야 이거? 야 여봐, 이거 광어는 질병이야. 아 진짜로 강화는 질병이라니까요. 근데 5분도 안 됐다. 5분도 어? 5분도 안 된 사이에 폭죽쇼가 시작이 됐습니다. 그 여의도 불꽃축제 왜 가? 로드나인 하면 되지. 불꽃축제가 항 폭죽쇼가 항상 이뤄지고 있는데 신청받은 개인 거래가 있다고? 에? 어? 근데 이 시세 아니야? 줄 거면은 최저가에 주든가. 아니 이 아저씨가 제가 호건 줄 아시나? 최소 가격에 주시든가. 이게 뭡니까 사장님? 30원, 20원 싸게 주는데? 나 누가 12강 공속팔 훈지해주는 줄 알고 기대했다? 영웅활이라고는 기대 안 했어. 왜냐면 영웅활은 우리 서버에 하나밖에 없거든. 대장형님 끼고 있어가지고. 그 주먹은 크신데 손이 작으신가 봅니다. 예? 볼까요? 주먹은 크신데 손이 작다? 손마저 클 수도 있어. 아씨. 형님 이런 초면에 이런 말씀들이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족밥티 내실 거예요 형님? 우선 샀고요. 아! 한 줄! 제가 퍼센트. 오케이 우선 퍼센트야. 왔어! 공격 속도! 아이고! 큰주먹 성님! 배가 앵간이 아프시겠어요? 좋았다. 아무튼 컨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 아니야. 오케이 대기. 숨 한번 골라. 근데 사실 형들 이거를 지금 10강 머리 노리기보다는 큰 그림을 보자. 이걸 팔아. 그래서 이거 나한테 지정거래를 준 형 있지. 그 형 배떼지를 찢어버리는 거야. 어때? 배가 엄청 아프시지 않을까? 큰 주먹. 이거를 8000 다이아 해드리자. 7500 다이아. 주먹 형님 잘 썼습니다. 예. 그 대리 컨텐츠에 띄워드렸으니까 수수료는 주셔야지. 예. Nope. 어 왜요 형?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요? 그래도 형님이 주셨으니까 싸게 드리겠습니다. 6000. 이거 빠꾸 놓으면은 이거 되팔아도 이득이야. 이거 안 사시면 저 그냥 거래소 올립니다. 그래도 형님 배 좀 덜 아프시라고. 왜 화일값은 가져가셔야지. 이거 거래소에 8500 올라와 있어요 형. 공속활. 이건 되팔아도 이득이다. Nope. 에? 이걸 안 사? 지금 10가... 까비! 아이씨 창조경지 실패했네. 까비! 공속화를 거래소에 안 올리는 이유. 남들 세지는 꼴은 내가 못 보겠어. 나만 세져야 돼. 좋은 장비는 데이터 쪼가리로 보내버린다. 근데 봐봐 생각해봐 형들. 499... 그치? 499 다이아로 어떻게 이렇게 놀아? 로드나인 갓겜이야? 근데 잠깐만 저 큰 주먹 형 때문에 지금 나 골드가 150만 정도 빨린 것 같은데 지금 골드가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골드가 좀 후달리거든요? 좀 주의 좀 부탁드립니다. 나 오늘 야금야금 짤짤이로 재밌게 놀고 있다. 야 근데 이거 500대 안 팔리면 씨, 내가 이거 그냥 콜렉 박아버려야 되겠다. 아 시작부터 기분이 나빠버리네. 야 아직 안 끝났어. 방어력 뜰 수도 있는 거야. 비유. 아, 어 근데 나쁘지 않다.
오늘 1800다이아 마련해놔야 돼. 암상인 나는 1200원. 싸다. 죽는 사람이 임자. 졸라 싸다.